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스폰서라는 말을 많이 하실 겁니다. 내가 자격은 되지만 스폰서를 구해야지만 되고 스폰서가 서포트를 해야지만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폰서하고 있는 그 스폰서의 자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그냥 회사가 존재를 하거나 회사가 크거나 아니면 회사가 오래됐으면 스폰서가 다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 속에서는 스폰서의 자격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스폰서의 자격을 통해서 어떻게 과정을 이루면서 영주권의 최종 단계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 내용, 스폰서의 자격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요.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취업 이민 스폰서의 조건. 우리가 취업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다. 또 한국에서 이런 일을 했었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취업 이민을 신청하실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자격증은 꼭 필요하거나 있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고요.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학력, 내가 관련되어 있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업종에 그리고 회사의 학력 아니면 경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개인마다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서 2순위나 3순위 중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죠. 이제 스폰서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력과 경력이 내가 근무를 하고자 하는 취업 이민에 신청하는 회사와 업무 능력이 동일해야지만 되거나 유사해야지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미국에서 흔히들 많이 하시고 또 많이들 업종에 종사하시는 재패니스 레스토랑에서 스시 셰프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고 싶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서나 내가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계시는 경력이 뭐 무역을 전공하셨거나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일하셨던 회사도 그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의 오피스 직업만을 가지고 계셨다면 합당한 연관성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가지고 계시도록 하고요. 자, 스폰서는 신청을 하는 사람, 영주권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한테 적정한 급여, 그러니까 월급이나 주급을 줄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이 I-140이라고 하는 부분이 스폰서의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당연히 스폰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서류나 재정적인 능력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I-140 이민 청원서 단계에서 거절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스폰서는 이민 청원서 I-140을 제출할 때에 원칙적으로 Annual Report, 연방 세금 보고서, Federal Income Tax Return을 제시해야지만 됩니다. 혹은 감사가 된 재무제표, 그러니까 감사가 된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죠. 한국말로는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을 해야지만 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어떤 서류를 요청하라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데 추가적인 소리가 보통 오는 경우는 손익계산서, 은행 기록, 은행 거래한 기록이죠. 재정적인 개인 재정이 필요할 경우는 개인 재정 능력도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국에서 신청을 이제 하게 되는 취업 이민에서는 이민국의 재량권이 주어지게 돼서 이민국 직원이 판단을 해서 이민 청원 이민서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게 되어지죠. 자, 이민국은 거의 initial evidence, 아까 말씀드린 그 서류를 충분히 증거에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 이민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본다면 취업 이민 청원서의 스폰서의 자격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급여 능력을 인정하고 있죠. 자, 첫 번째입니다. 스폰서 회사의 net income. net income이라고 하는 것은 총 수익, 그러니까 gross revenue, 총 수입에서 총 비용, total expense, 그러니까 총 지출된 비용을 뺀 금액,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 제시된 급여, net income으로 제시된 급여가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많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net current asset이 있습니다. net current asset은 세금 보고서상에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고 가용할 수 있는 회사의 모든 재산을 말하는 거죠. 회사의 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회사에서 제시된 자산이 같거나 그 부분보다 높아야지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이민 청원서를 신청하는 사람이 이미 H1 비자라든지 다른 비자로 해서 스폰서를 원하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그 사람한테 주급이나 월급을 일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문제없이 지급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할수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자, 보편적으로는 이세 가지 말씀드린 중에서 하나만 충족이 된다면, 스폰서의 능력은 이민국에서 관주를 했을 때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스폰서를 할수 있는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보고상에서 말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적자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회사가 적자를 하는 경우에는 스폰서가 될 수가 없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스폰서가 될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청을 하고 있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취업이민 신청 전에서, 단계 전에서 이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해오고 있고 주급을 받아오면서 문제가 없었던 경우, 그런데 현재인 적자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회사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지만 스폰서를 받고 있는 신청인이 이 회사의 H1 비자, 취업 비자로 근무를 하면서 H1 비자에도 프리빌리징 웨이지에 따르는 그 산정되어 있는 급여를 정확하게 받아오면서 문제가 없었던 경우, 미 이민국의 직원은 이거에 따라서 재량껏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주급을 다 주고 가용할 어떤 비용들을 다 산출한 다음에 약간의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다. 그렇지만 신청인은 주급을 받고 월급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심사를 하고 있는 이민관에 따라서는 재량껏 승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 설립을 하는 얼마 안된 회사가 생긴 지가 1년이 안 됩니다. 뭐 생긴 지가 몇 달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스폰서가 할수 있나요? 네, 스폰서를 할수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 이민국의 이민관 재량권에 따라서 손익계산서, 은행 거래 기록,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청원을 하기 전까지의 은행 전체적인 기록서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재정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세 가지의 회사의 재정 능력, net income이 제시된, 청원을 하고 있는 신청자의 제시된 금액과 같거나 더 많은 경우, net current asset,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같거나 더 많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폰서를 해주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이미 H1 비자라든지 다른 비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적정 임금을 받았는데, 임금을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한 기록을 제시를 정확히 할수 있는 경우는 약간의 회사가 재정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막상 우리가 막연하게 스폰서가 있어야지만 영주권을 받는다.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경력이 6년이 되고 12년이 되고 내 학력은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업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회사의 제시의 스폰서에 대한 부분이 업무 능력도 같은 업종의 보직이라면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왔는지, 이 사람한테 적정 임금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I140. 오늘 여러분들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민 청원 단계에 있어서의 I140, 스폰서의 재정 능력. 나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처음에 내가 회사를 들어가면서 스폰서의 조건과 계약을 하신 어떤 구두상이나 어떤 서류상의 조건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도 자격이 되는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시는 영주권으로 이민 생활에 있어서의 첫 단계의 걸음길에서 수월하시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민 생활이 시작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